가요가 좋다 조성사 씨 무대까지 함께 했습니다. 네. 이현중 씨는 네. 건강에 좋은 음식 혹시 많이 챙겨 드시나요? 건강에 좋은 음식이요? 네. 뭐 이것저것 좀 골고루 잘 먹고 있어요. 근데 네. 특히 뭐 견과류 같은 걸 좀 좋아하고 그래요. 아 그래요? 네. 견과류는 좀 머리에 좋다는 거 알고 계세요? 네. 피도 맑게 하고요. 그렇죠. 노화 네. 방지 예방에도 좋다고 네. 합니다. 네.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. 아 그러네요. 그런데 말이죠. 견과류를 드실 때 네.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. 어떤 게 있어요? 몸이 뭐 열이 팔팔 나고 이럴 때는 네. 좀 섭취를 좀 안 하는 게 뭐 네.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? 네. 그런데 몸에 열이 날까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? 그렇죠. 견과류에는 말이죠. 네.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네. 아르키닌이라는 네. 성분이 있습니다. 이게 체온을 좀 높여준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열이 높을 때는 이 견과류를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. 네.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네. 모든 음식에도 정말 알고 먹어야 되겠네요. 그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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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뭐, 이번에 견과류보다 말이죠. 더 좋은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입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어떤 분을 또 만나보실까요? 네, 전 희잠의 멤버인 진주비 네.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, 괜찮아 전해드릴게요. 자, 뮤직 스타트!